야, 영철입니다. 자, 늘 기대하게 만드는 두 글자. 영철. 가장 커플 확률이 높은 이름 영철. 역시 영철. 아, 영철 받았네요. 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 와, 영수. 네, 너무. 아, 영철입니다. 영철. 기대했던 이름인데요? 아, 기대하셨어요? 저희도 기대됩니다. 아, 뭐 영철 받을 거. 라고 생각을 해서 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영철 이미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직진할 때 직진하고 시원시원하신 것보다 좀 나대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리더 역할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몇 살이신데요? 저요? 내일 아, 예. 저 서른이요. 어? 너무 어린데? 진짜요? 몇 살로 봐요 사람들? 저요? 한 35. 그렇죠? 예. 그런 살로 안 보죠.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생겼어요.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먹었나? 지금 현재 한국에선 제일 큰 동양란 농장이에요? 네, 저희는 엄청 크죠. 저희는 한 10만 분 돼요, 화분만. 동양? 아, 농양 농장 하시는구나. 아니, 난 키우시는 분이? 난? 10만 분. 네, 난초는 난초 10만 분이면은 난초가 가장 싼 게 만 원, 2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네. 제가 또 상호가 있고요. 아버지는 또 상호가 아, 또 그럼 다른. 이거는 저기예요? 이건 제 거고. 본인, 네, 제 거고. 난사업가네. 그러면 이 농장은 지금 청주에 있어요? 청주에 지금 4개 있고요. 청주에 4개 있고. 어머. 그 중국에도 2개 있고. 이야, 서른인데 벌써? 이야, 부잣집이네. 아유, 부잣집 아니고요. 아, 그래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걸 왜 갖고 옵니까? 아니, 아니,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런 일을 한다. 아니, 왜 갖고 아니, 아니, 드리긴 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리고 선물을 해드리고 저기 창가 쪽에다가 주시고 이건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그냥 3일에 한 번씩 물을 좀 이런 걸 알아주는 여자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왜 굳이 이 TV 출연해서 그러게 그러게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예 제가 그 기회가 없다 그래야 되나?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매일 뭐 난초 분갈이 하고 이렇게 포장하고 하거든요.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돼요. 이 직접 호수로도 물을 줘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동만 주는데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고요. 두 번째 동도 여기까지 합치면 한 10시간은 기본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녁 빼고는 시간이 없는데 저녁 때도 거의 운동밖에 안 하니까 어렸을 때 골프를 오래 했어요. 원래 아, 아예 이런 운동을 하는 쪽이 아니었고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체대 준비를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수능으로 갔어요. 수능으로 와서? 네, 수능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체육 선생님 이거 하고 놀라고 듣고 인기 많았겠다. 근데 제가 고시 공부를 노량진에서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터진 거죠. 절도 사건? 네, 그렇죠. 절도 사건? 누나가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 그날 그거는 좀 너무 큰일인 것 같다. 그래서 도둑 맞은 거야? 50억 원어치? 난초를? 뉴스에 나왔다고? 무슨 일이냐? 저도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라고 하고 아버지도 그때 완전히 뭐 난리 났었죠. 근데 그날로 바로 내려간 거죠, 저는. 근데 그때 많이 힘들었죠. 야, 이거 큰일 겪으셨네. 이 도둑놈들.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저도 많이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간 거고 중국 시장을 좀 넓히려고 갔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저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어려도 또 싫어요.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나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아, 연상 조금 여유로운 누나 사람인데. 좋죠. 저는 근데 진짜 좀 결혼 생각이 있어서 지원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왔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고요.
진짜 조금 진지하게 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직업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위치도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다 그냥, 뭐 갖고 있으니까 그냥 좋아요 지금. 저는 노선이 정해졌어요 확실히. 저는 뭐 이제 노빡고예요. 와 영철이 노빡 영철이 단어. 원래 영수님이 나이가 가장 많고 보통 첫 번째. 그렇죠. 네. 보통 엄청 동안인데. 응? 네. 그죠. 왜 나 영수 좋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를 영수를 좋을까요? 영식이 무슨 이미지죠? 이번에 10기 때 그 그대 라이트. 아. 이거 오늘 턱 한번 만져봐요. 옷이나 보다. 아 예, 광수입니다. 아~ 광수. 사실 그 저희가 제일 핫한 이름이 이제 그 영철 광수죠. 그렇죠. 광수 씨. 저는 광수 님 티그 받았을지. 아 진짜 가방이고요. 어라? 아 로봇 걸음? 어라? 로봇 걸음? 네. 맞추셨어요. 로봇 걸음. 패리가 없다고요? 멋있는 것 같은데 느낌인지. 보기만 해도 특이해 보여요. 강력한 느낌이 온다. 만화 캐릭터. 패리가 없죠. 광수님이죠? 아 맞네요. 배나온만 입는. 약간. 짐이 없네. 맞으신 것 같아. 쿨가이다. 약간 광수 이미지 같네요. 아, 그러게요. 좀 나오네요. 그죠. 약간 그 엘리트스러운. 네. 약간 그런 느낌? 진짜네. 좀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누가 봐도 공부 잘한다! 잘했어. 공부 잘하게 생겼어. 캐리어는 안 갖고 오셨어요? 아, 제가 캐리어를 그 터미널에 놓고 와가지고. 네? 버스 터미널.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거를 놓고 왔대. 근데 어떻게 놓고 오신 거예요? 그러게요. 예, 제가 이제 여행을 별로 안 다녀가지고 아... 이 여행 가방 자체를 좀 별로 안 쓰다 보니까 네. 머리에서 까맣게 날아갔어요. 아 깜빡하고 내리셨구나. 예, 그냥 놓고 왔어요. 아유. 어떡해. 네. 근데 저렇게 평온한 모습은 되게 대박이네. 스캔하고. 너무 궁금하다. 어디서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프로그래머, 예,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고 있고. 에스전자. 아, 개발자. 삼성전자 개발자. 눈이 컴퓨터 공부 잘하는 거. 그래 맞아. 눈이 컴퓨터 눈이 있어. 저는 이제 핸드폰 사업부 소속이기 때문에 네. 핸드폰 사업부에서 핸드폰에 탑재되는 앱 같은 거, 서비스 같은 거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서가 150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코딩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딴 사람 3명밖에 없어요. 저 포함해서. 어머. 그래서 저는 뭔가 전문가로서 행세나 할 수 있고 약간 그건 좋은데 2% 인재래요. 정작 저를 가르칠 사람은 없어요. 현 별명은 이제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교수님이라 불리는데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장광설 말 많은 그리고 되게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세미나 같은 거 여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뭐 주제는 뭐예요? 그런 다 코딩이죠. 코딩. 되게 저기 안에 애향적인 취미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코딩만 나고 취미가 코딩이야? 코딩에 안 빠져 살다 보니까 특히 코딩이고? 그래서 코딩 데이트 같은 거 했거든요. 에? 그게 어떻게 해? 특정한 코딩할 거리를 정해주고 같이 좀 코딩을 좀 하고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 개발자를 되게 이제 소문만 받는 직업이니까 연예 전선에서도 좀 성공이 있으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코딩에만 빠져 살다 보니까 평생을 좀 뭔가 저는 코딩 자체는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했는데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갔었는데 과학고에서 이제 인재였네. 인재. 그 대신 좀 대안으로 찾았던 개인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개인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완전 웹 서비스 이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 낭비가 좀 많았죠. 평지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이 좋다. 아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좀 아파 봐야지 겸손도 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좀 이해하고 좀 그런 거. 저도 또 여러 가지 일 겪으면서 이제 좀 눈물도 많아지고 다른 분도 좀 어우러 번지기도 하고 좀 하는 등에 후천적으로 한 명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그렇게 이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과 2년 반 전까지만 해도 모쏠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배웠습니다. 압축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이제 압축 성장. 남들 20대 때 10대 때 연애하면서 다
배우고 막 그럴 것들 저는 뒤늦게 배워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저는 가까이 보니까 더 잘생겨 보였죠. 안경 벗은 모습 어때요? 너무 설레요? 뭐요? 네? 여성분들의 마음을 설레냐고요? 어지럽히지 심란하게 안 하려고 안경 쓰고 다녀요. 약간 공인구로서. 제가 원래도 강남대로 딱 가면 여자분들이 꺼벅 죽거든요. 아 이뻐 막 그러거든요. 지금 그 예고편을 봤을 때는 저분은 절대 커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또 모르죠. 또 몰라. 저는 산책을 하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햇빛 쬐니까 좋네요. 비타민 D가 합성된 느낌이 들어요. 그나마 그래도 한 사람 모이니까 좀 덜 심심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애기라도 하니. 아까 혼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상처 씨입니다. 마지막 남자 상처 씨. 마지막 어떤 개성을 보여주실지. 어 젊어 보인다. 아 예 예. 아 이번 예. 기스 분들은 다 스타일이 좋으시네. 어, 네. 아, 너무 젊고 너무 잘생겼는데? 어, 이 스타일리시한 이 모습과 약간 그 도안미가. 근데 다들 되게 젊으실 것 같아. 뭔가 젊은 분 같은데?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와. 오, 어? 아니, 야, 오. 아이돌 아니야? 계시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어려 보이시는데. 그죠. 부럽다. 우리 20살 후반? 중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옛날 네. 아이돌 데뷔하셨던 분 아니야? 약간 예술. 아, 미용 쪽, 미용 쪽. 미용? 되게 아. 생각도 못했던 일이. 젊은 성과 상처 아닙니까? 어,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아, 캐릭터 연구를 했죠, 제가. 연구를 되게 잘하셨나 보네요. 네. 뭐 장점이 그거밖에 없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수학 좋아하고 했으니까. 네. 어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구분해 두자 했는데 지금 하는 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람차고. 어떤 일을 할까? 이 많은 돈을. 어 많은 돈? 많은 돈? 사업가인 거 보네 진짜. 뭐, 막 옷 사 입고 뭐 차를 좋아하고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요즘 그래가지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유, 마치 오마카세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고 네. 예, 오마카세. 좋아하셨어요? 오, 뭐 애나 키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다. 근데 어려 보이는데 벌써 능력 있다라는 게. 그게, 아니 동안이신가? 이상형이 따로 있으세요?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분.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분. 마인드 자체가 약간 배려가 배어 있는 분들은 사소한 데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려심이 많은 여자들은 주로 남자들이 많아잖아요. 그렇죠. 훅 끌리는 훅 제 마음에 가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다들 키가 크시네요, 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의 솔로 남들, 13기 솔로 남들이 보이셨습니다. 다 저보다 야, 딱 봐도 벌써 야, 비주얼이 좋다. 어. 여태까지 기스 중에서 남성분들 소개했을 때 이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남자가 봤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좀 뭔가 괜찮다. 어, MC로서 광수 너무 괜찮다. 그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데. 아, 너무 기대돼. 그 멘트 하나하나가 네. 우리를 그냥 가만 안 내둘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우리 광수 씨가 그동안 평생을 코딩에 예, 그냥 코딩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연애 코딩이 생길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난 모르겠어. 다 좋아.